arts, and it's one of the most unusual and unfriendly games of its time. In it, your task is simply to drag yourself up a mountain with a hammer. And that act of climbing, in the digital world or in real life, has certain essential properties that give the game its flavor. No amount of forward progress is guaranteed. Some cliffs are too sheer or too slippery. And the player is constantly, unremittingly, in danger of falling and losing everything. Anyway, when you start sexy hiking, you're standing next to this dead tree that blocks the way to the entire rest of the game. It might take you an hour to get over that tree, and a lot of people never got past it. How do you feel? You poke at it, exploring the limits of your reach and your strength, trying to find a way up and over. And there's a sense of truth in that lack of compromise. Most obstacles in video game worlds are fake. You can be completely confident in your ability to get through them, once you have the correct method, or the correct equipment, or just by spending enough time. In that sense, every pixelated obstacle in sexy hiking is real. The obstacles in sexy hiking are unyielding, and that makes the game uniquely frustrating. But I'm not sure Jazuo intended to make a frustrating game. The frustration is just essential to the act of climbing, and it's authentic to the process of building a game about climbing. A funny thing happened to me as I was building this mountain. I'd have an idea for a new obstacle, and I'd build it, test it, and it would usually turn out to be unreasonably hard. But I couldn't bring myself to make it easier. It already felt like my inability...아직 시작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 전에 조금 연습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도도 조금 고쳐야 되고요. 지금 완전 팔로우하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아직 8분이나 남았잖아. 하나, 둘. 안 돼. 다시. 20번 될까요? 다양한 미션이 있어서 20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딩은 나중에 보는 걸로. 어떡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틀런 2017 이벤트 5분 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연남동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중가로님의 플레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단 두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친구들은 지금 382분이 보고 계시지만 지금 바로 연남동 오트로 오시면 지금 바로 오시면 예, 중가로님을 보실 수 있어요.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형 단 세 명, 단 두 명. 아, 명치 아파. 와, 방청객. 네, 게임은 6시 1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DQ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한 분 더 오셨어요. 우와, 우리 인터넷 친구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편하신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연남동에 오시면 중가로님을 고이고 고인 중가로님을 직접 실물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굉장한 메리트죠. 네, 다 안 차면 현장 삼. 그러니까 지금은 안 찼기 때문에 바로 튀어 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히터 빵빵하게 틀어놨고요. 아, 두 명 예상했었다고. 예. 맞추셨네요. 하지만 이제 틀렸습니다. 한 명이 더 늘었거든요. 네네. 얼굴은 좀 근데 다들 잘생기셔서 게임 도중에는 그 중계석은 안 보이고 원하실 경우 블러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블러 처리 원하세요? 아, 블러 처리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원근감을 통해서 블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신 경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 칸판님 맞으시죠? 아, 예. 그 지금 옆에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은 긴 칸판님인데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9시. 예. 일요일 오전 9시에 그 네크로 댄서를 DDR 패드로 플레이하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네. 게임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지금 오시면 됩니다. 연남동 근처에 있다. 예, 지금 오시면 됩니다. 연남동 근처에 굉장히 멀 데도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 저희도 그냥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해봤는데 해보고 뭐 이벤트 기부금도 많이 채워지고 좋게 끝나면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벤트를 반년이나 1년마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가로님 옆에는 그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기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과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보시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진짜 단맛 매운맛 잘 섞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입구에 그 가스도 있어요. 그 난로도 있으니까 절대 춥지 않게 오실 수 있습니다. 아, 항아리가 $25 이모티콘이에요, 이게? 좀 센데. 예. 좀 센데. 아, 이거 아 그래서 홍보하시려고 이거 계속 쓰셨구나. 아니에요. 구독 내 구독 사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성님도 지금 오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분이 여기서 아마 주무실 것 같아요. 네, 주무실 생각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객석은 놀랍게도 이게 답니다. 예, 이게 다고요. 50석 규모인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크게 시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번 이벤트가 잘 끝나면 뭐 더 발전된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풍월량님은 9시에 오시고 그 당첨되신 분들은 8시 50분까지 와주셔야 우선 입장이 가능합니다.
앉으신 분들은 공개 처형님?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제가 원근 모드를 설정해드릴까요? 약간 풍경 모드로 하면 이게 블러 처리돼가지고 좋거든요. 근데 다들 참 괜찮으신데 잘생기셨는데 언젠가 코엑스에서 봅시다. 그건 좀 김민님은 언제 오시나요? 아 김민님께서 아 글쎄요 언제 오실까요 김민님? 네 나성님 지금 오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악이라도 하나 틀어 드려야 되나? 음악 뭐 들으실래요? 아까 뭐 오빠야 틀었는데 예. 네. 그 고잉 다운 그거 있지 않나요? 아, 고잉 다운이요? 고잉 다운 더 로드 필링 배드. 요게 딱이죠. 예. 네. 위에 소리 좀 틀어야 돼. 네, 6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 그러신데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인가? 세 명이에요 세 명. 지금 정확히는 715명이죠. 우리한테는 712명의 지금 인터넷 친구들이 같이 지금 중가로님의 2시간 30분 만에 20번 클리어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지금 6시가 돼서 기부가 가능하십니다.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런점 배틀.톡 들어가셔가지고 저도 1,000원을 기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려나? 해보자. 기부하신 내역은 국경 없는 의사에 전달됩니다. 원하시는 미션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6시가 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기부 결제는 신용카드하고 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은 것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결제. 죄송해요. 지금 제가 결제 실수를 했어요. 빨리 고쳐야겠다.
아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결제가 지금 좀 안 돼서 화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테스트 서버에 주소를 남겨놓는 바람에 예, 제가 지금 긴급히 고쳤고 한 5분 이내로 결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결제해보고 되면은 채팅창 알려드릴게요. 아 이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거쳤는데 그 주소를 제가 테스업을 적어놓는 바람에 예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결제 오류가 나실 건데 예, 곧 될 거예요. 곧. 제가 후원이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여러분 지금 단 한 명 아 단 두 명이 지금 계시지만 지금 48, 50이죠 남은 자리 네, 연남동에 오시면은 중가로님을 실제로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죠. 아 그리고 음료수와 화장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화장실도 제공합니다. 히터를 제공합니다. 예, 게임은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될 건데 잠시만요. 되는지 봐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달대기 했어야 되는데 뱀 타고 내려가기에 제가 1,000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어요. 뱀 타고 내려가기. 이건 근데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패시브 아닌가? 아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개드립을 치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배틀런 이벤트를 하면서 개드립을 치다가 망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네, 이제 될 건데 잠시만 결제. 오 됐어요. 오 1,000원이 올라갔어요. 예, 네. 기부에 동참해줘. 거기 나오죠? 네, 메시지 네, 최근 기부도 나올 겁니다. 제가 익명으로 1,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친구들 여러분도 지금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부해보시면 잘 될 겁니다. 예. 아 예지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6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하신 분 닉네임 뜨고요. 네. 지금은 테스트라서 익명으로 아, 들어왔어요. 테스트 아니에요. 진짜 돈이에요. 아, 네. 진짜 1,000원입니다. 진짜 돈이긴 한데 제 피땀 흘려 번 1,000원 지금 드린 거예요 지금. 예. 예, 익명님 1,000원 예. 후원 감사합니다. 간단 아 예, 익명님 예, 익명이죠. 제가 아니고 익명이었죠. 예. 메시지도 간단히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중가로님한테 하고 싶은 말 예, 같이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마 게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채팅은 모두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장문을 보내지 말란 얘기죠. 아이고. 아 예, 풍월량님은 9시에 시작하십니다. 아 지금 말하는 사람이요, 투입 운영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되고요. 아이고, 네 6시 10분 1분 남았는데 그 중간호님 옆에 뭐 읽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 읽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도네이션이요? 그 아니요 여기 빨간 글씨가 있을 거예요. 빨간 글씨 여기요. 아 네. 오 만 원 기부됐어 누가? 네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벌써 만 원. 무려 만 원이 모였어. 자 이제 네,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트위치가 공식 후원하고 제닉스가 후원하는 배틀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열기는 진짜 50명 못지않다. 우리 일당 50명. 일당 50. 지금 현장이 후끈후끈하거든요. 네, 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5,000원이죠. 와. IMMRR님 3,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the food on.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실제 손으로 하고 계십니다.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되게 멘트 하기 힘드네요. 게임도 해야 되고. 응? 안 그렇습니까? 실패. 네, 지금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옆에서 코멘트를 조금씩 하면서 지금 중가로님께서는 150분 안에 20회 클리어하기 한 번도 힘든데 20회를 클리어하는 걸 미션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아 이런 원래 안 이러거든요. 아래 기부를 통해서 원하는 미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19님, 어? 잠깐만, 다른 곳에 후원하는 것도 뜨는구나. 아 이거 닉네임 읽는 게 너무 힘든데요? 잠깐. 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후원하신 네, 분께서요. 네. 김나성님 미션에 후원해 주셨는데 예, 지금 김나성님 미션에 누가 천 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그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저도 김나성님 팬이고 네. 오늘 새벽에 김나성님 직관하다가 갈 예. 속보단 어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GBG님께서 벤타고 내려가기 2천 원 후원해 주시면서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오렌지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어. 아! 세 번은 안 된다. 원래 두 번까지는 되거든요. 네 지금 1회차이십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지? 황금망아리도 땄는데 우와. 내려갔다가 하나, 우와. 지금 이 소리를 20번 들어야 성공이란 거죠? 150분 동안? 아 괜찮습니다. 이거 처음에 클리어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항알못이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죠? 아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 참고로 지금 그 중가로님은 황금 항아리를 50번을 깨야 나오는 황금 항아리를 끼고 계신데 내가 고인물처럼 보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새로운 계정으로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황금 항아리 어실? 아 좀 네. 화면이 끊기네. 아. 나. 아이고. 아 이게 마이크를 최대로 했는데 중가로님이 그 소리가 좀 작으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빨리 20회를 클리어해야 되기 때문에 와 설상에서
윤종식님 뱀파 예 현장에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식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5,000원 기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했죠? 네, 6분 16초. 이제 점점 짧아지겠죠? 아 이런 말 하면 또 부담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6분에도 20회면은 120분 충분히 깰 수 있죠? 지금 긴장했는데 6분이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한 것도 있고 네, 마우스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면서 적응해 나가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 손 위에다가 항아리를 얹고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부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금액이 달성하면은 그 손목 위에 그 손등 위에다가 항아리를 얹고 마우스 위에다가 항아리를 얹고 플레이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털다가 떨어질 뻔했죠.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729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Alright. 뱀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1,000원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이게 저희가 TTS를 달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그 방송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로 읽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네.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5,000원 기부해 주신 구조신님이 트윗 운영자 주시고 너무너무 멋져요라고 생긴 거랑 땅판이죠? 네. 제 목소리는요? 날 봐, 어딜 봐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네, 6,000원을 20회 클리어하기 지금 달성한 거죠? 네. 아, 그 3만원짜리 미션이 뭐였죠? 3만원짜리 미션이 뱀 타고 내려가기는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뱀 타고 내려가기 첫 번째 뱀 타고 내려가기는 달성했고 그 다음은 이제 뱀 타고 내려가기 두 번 하기 그게 6만원이죠. 지금 7,000원 기부가 들어왔고요. 카보제이님 7,000원 기부 들어왔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뱀 한번 타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래에 그 패널에 있는 배너를 누르시면은 기부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후원 방송은 계속해서 48시간 동안 네, 진행이 됩니다. 20회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실패하면 실패한 거죠. 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벌칙 이런 것도 없고 편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저희가 이제 미션을 스트리머들한테 이렇게 모집을 받았는데 어떤 분께서 내가 실패하면 삭발을 하겠다. 아주 몇 개 저 보고 아 이거 좀 약간 쌓이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아,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예.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쵸? 예. 뭐 실패한 음식 만들어달라는 쪽도 없는데 아 김도님 아닙니다. 그 약간은 중소기업 분이신데 아 굉장히 몇 개. 예. 예, 이제 드디어 목표액이 3만원이 아이고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뱀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텐셀님께서 뱀 타고 내려가기에 만원이나 기부해 주셨습니다. 중괄호 화이팅 항아리로 클리어 가자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가자 이제 3만원을 달성했고 4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만원이고요 다음 미션은 6만원에 뱀타기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막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중간에 지금 두 번째 클리어 하시는데 뭐 성공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아 신중하신 모습. 이제 근데 뱀타기가 네.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렇죠? 타는 것도 있고 지금 집에서 하는 것만큼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인터넷 친구들 2,000명께서 같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단 두 분이 계시지만 지금 인터넷 친구들은 2,000명이 있다. 1,000대 1이요. 2,000명이 지금 중괄호의 20회 모험을 함께 하고 있다. 네, 일당 천이다. 네, 현장은 일당 천이다. 좋습니다. 네, 밖이 많이 춥죠? 네, 많이 추. 이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디오가 비구니까 제가 조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아, 이놈의 욕심이.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뭐 화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게임 문제지. 예. 저희 그 행사 관계자분들 문제는 아닙니다. 아, 행사 관계자 문제죠? 네,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다가 현실을 접하니까. 예. 일하면 안 되는데. 번이요. 아, 내려가서. 안 돼. 여기야. 나. 아. 와. 아닌데. 아, 아직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항아리 못이라 또 초를 쳐버렸네요. 네. 아직 엔딩이 안 됐는데 조금 이따가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상 예. 클리어 했다. 아, 와. 예. 8분 30초. 아. 뱀을 타고 8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두 번 클리어했습니다. 네. 뭐 여유롭네요. 지금 시간도 2시간 14분이나 남았고 뭐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기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asino. If you want some money at the casino,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국경의사에 전달됩니다.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food.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자막이 나오니까 읽게 돼서 짜증난다. 네, 인정합니다.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사운드가 왼쪽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Find a safe place to stop. 그것도 저희가 미숙해서.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o,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 games. Oh no. (2650명의) 인터넷 친구들이 같이 그 좀 많이 비좁고 막 시끄러우시죠? 그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오시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혼잣도 없이 중가로님을 보실 수 있다. 예, 지금 연남동으로 근처에 계신 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게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네네. 아니, 채널에도 좀 놀러오고 그러세요. 이불이 없어서 안 간다. 담요 있습니다. 담요 있고요. 네, 이불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집 밖은 위험해요. 아, 예, 인정합니다. 이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신식 화장실과 예,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익명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3,000원 기부하셨습니다. 아, 예. 석유급 플레이네요. 감탄만 나옵니다. 네, 석유급 플레이. 아. 감사합니다. 아, 귤은 없어요. 귤은 본인이 지참해서 옆에 슈퍼 있거든요. 슈퍼에서 사오시면 됩니다. 현장이 흡사 수련원 같아요. 네. 아이고. 아, 에반데 귤 없으면 네. 죄송합니다. 안에 콜라 있어요. 펩시 아니고 코카콜라 있습니다. 네. 펩시가 없다고요? 아니 근데 펩시 막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막 눈 감으면 뭐 펩시가 더 맛있다 그러는데 당연히 설탕을 많이 넣었으니까 펩시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지.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웃기게 해가지고 클립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 아 예, 선 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잔뜩 화나셨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또 클리어를 하시겠죠? 예 곧 하시겠죠? 으아 나 와 뭐 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클리어 하셨어요. 아 예 계셨죠? 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5분 5분 자 지금까지 총 44,000원이 모였고 중가로님의 미션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부하기를 해주시면 다양한 옵션에서 플레이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d,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4분 때를 가시겠다. If you got your best shirt right before a wedding, then immediately drop the fru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아, 네. 미션 목록을 언급해 달라. 알겠습니다. 아, 런점 배틀점 독 들어가시면 그 스케줄에 미션 목록들이 있는데요. 뱀 타고 내려가기 한 번 더 원하시면 6만 원. 설산 위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10만 원. 마우스 위에 망치 올리고 플레이하기 15만 원.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20만 원. 마우스 위에 항아리 올리고 플레이 25만 원.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 30만 원. 와. 거의 뭐 예, 이건 참고로 중가루 님께서 직접 자기가 하시겠다. 예. 이 정도 금액이 모이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제안 드린 게 아니고요. 누적이에요, 참고로. 네, 누적으로. 뭐 거의 뭐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 이거는 뭐 한 번 더 하겠다 이거죠, 그냥. 네.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는 30만 원 기부가 달성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 버전이 나오면 막 스테이지가 좀 추가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네 루머였다고. 저도 그 루머 때문에 네. 새벽에 이제 알람 맞추고 일어나요. 아, 그 정도로. 아. 참 프로 게이머 인정합니다. 항아리 부문 온다고 믿었는데. 네. 베넷 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아. 이 정도로 골려도 충분하다. 네. 대신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서 굿즈샵이 추가가 됐죠. 아, 굿즈샵. 아. 네, 새로운 업데이트는 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지금 가져오신 망치도 그 굿즈샵에서 사신 건가요? 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옆에서 잠깐 망치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예. 예. 아, 예. 예. 영빈님, 이거. 아. 지금 이게 15만 원 미션이었던가? 아 잠깐. 아. 이것만 줘. 오? 안 돼요? 제가 그 실제로 이걸 제작을 해 오셨어요. 망치에다가 마우스를 박아가지고 실제로 제작을 해오셨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런 거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이제 15만 원이 달성되면 보실 수 있다. 네. 실제 동작을 하죠. 이 망치가 예, 여기 와서 예.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빡치면 바로 마우스 부시는 거냐고. 예, 그건 아니겠죠? 예. 심지어 녹슨 망치다. 아. No. 예,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제가 부산에서 저거 싸들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안 해주시면 제가 저거를 다시 들고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저 중간 언니 도와주세요. 예, 예. 중간 아 4분 45초. 와. 4분 45초. 몇 번째 클리어죠? 어? 이제 몇 번째죠? 이제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시도. 중간 언니께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열차 올라오셨는데 이제 저 망치를 들고 오신 거죠. 잘못하면 이제 테러 위험으로 그 어떤 보안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련을 겪고 올라오셔서 15만 원 기부를 받으면은 아 이걸로 한번 보여주겠다. 예,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안 모이게 된다 다시 또
서울로 갈 때 망치 들고 와야죠. 네, 네, 그 옆에 그 개가 있더라고요. 부산역에는 그 입구에 그 마약 탐지견 이런 애들 약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15만원 넘겼다, 아 저 이걸로 미션했습니다, 기부하려고요, 아 그러면 아 인정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시겠죠? Al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예,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부산에서 항아리 깨러 서울까지 오셨어요.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니까 뭐 그냥 하시죠. 예. 방금 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익명님, 뱀 타고 네. 내려가기에 만 원.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참고로 메시지는 없어요. 아 예. 익명 굉장히 메시지. 쿨하게 네.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익명님 감사합니다. 기부 감사합니다. 아 네. 마이크 소리는 이게 제일 큰 건데 약간. 그 예. 원래 소리가 작으셔 가지고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에서 사운드 조절을 하고 계셔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위에서 사운드 조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터넷 친구 3,100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는 세 분이 일당 천이죠? 예, 일당 천. 예, 지금 막 3,000분 계시면 막 발 밟고 지금 아프죠? 예, 막 비집고 훌러 지금 엄청 그 인터넷은 지금 복잡하죠? 예, 현장에 오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중가로님의 플레이를 보실 수 있다. 예, 삼저랑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삼머장. 예. 리르르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천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 플레이 보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망치 플레이는 15만 원이 달성되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투수들만 믿습니다. 네. 억지로 실수하시는 거 티나죠? 하고 억지로 실수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아니죠. 예, 인간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아, 나. 블러드 트레일. 네, 와. 도숙한님이 제가 30시간 걸렸죠? 예, 31시간 걸려서 한 거를. 단 5분 만에. 네. 와. 32시간은 진짜.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다섯 번 클리어한 거죠?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방금 오야지 님께서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앙 기부띠라고.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예, 앙 기부띠 감사합니다.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Ah, 인간비죠? Ah, yeah, 이제 뱀을 타고 내려가야 되죠? 6만 원이 모였으니까 한 번 더 가야 되죠? 네. 여러분 기부 감사합니다. 예, 예, 기부 감사합니다. 다음 미션은 설산 위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10만 원 달성 시 설산 위에서 뱀을 타고 내려갑니다. 10만 원 달성 시 여러분의 기부는 전액 국경 없는 의사회로 기부됩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사회자분 재밌으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돈의 메시지는 저희가 띄워드리지 않고 그 직접 읽어주시는 TTS 이거보다는 직접 스트리머의 음성으로 듣는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뱀 탈 때 GG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죠? 이 게임 개 쉽네. 예, 푸타형님. 네, 네, 네. 쉬워 보이시죠? 예. 유키란님 아이디가 영어라서 잘 못 읽겠네요. 뱀 타고 내려오기에 만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키란님 만 원 감사합니다. 한마디 읽어드릴게요. 호스팅하신 풍경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고인물입니다. 형은 니무 퓨어해. 아, 한 보고 배우시란 얘기죠? 예. 지금 현장에 오시면은 제 순서가 끝나고 풍월령님 방송하시는 거를 직관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뭔가 금액이 진실이님께서 4만 원, 4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한마디 항맨 화이팅, 항맨, 예, 항맨으로 중간에 닉네임 바뀌었죠? 항맨으로 갑자기? 항맨. 예. 진실이님 4만 원 기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설산 위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마우스 위에 망치 올리고 플레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6,000원만 모이면 되거든요. 네. 16,000원 모이면 예. 지금 뱀 타셔야 되죠? 지금 뱀 타고 내려가기랑 설산 타기랑 둘 다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일단 뱀 예, 일단 뱀을 타고 네.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이 벌칙이 아니죠, 이게. 그냥 예. 그다음은 설산 위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예, 여러분 16,000원만 더 모으시면은 마우스 위에 망치를 올리고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익명님께서도 마우스에 망치 마우스에 한 푼 보냅니다. 가지자 라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2만 원은 2만 원 예, 익명님께서 2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소리를 세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밝아졌는데. 네, 인터넷 친구들 3,461분과 함께 네, 지금 중가로님의 게링 오버 잇 20회 클리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약 물고 실수인 척. 아. 이약 물고 인간인 척 하죠. 네, 인간임을 강조. 인간인 척 하는 게 더 기만 같다. 점점 이 그 어떤 경외심이 분노로 바뀌고 있죠. 고인물이 맑은 척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질투하는 거죠. 네. 썩은 물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아 현장에 현장 지금 일당 천으로 세 분 계시거든요. 예. 짠. 아 떨어졌어. 모자 쓰기.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예. 고인물의 정점이다. 아. 어? 방금 또 기부가 망치맨님께서. 2만원 후원을 망치 플레이 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마우스 위에 망치 올리고 플레이 달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달성했죠.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망치 들고 왔다가 망치 들고 내려갈 뻔했는데. 예. 서울역에서 이제 합당한 이유가 생겼죠. 그죠. 예. 증거 영상 생겼죠. 예. 아름다운 기부를 위해서 이 망치를 갈았다. 인정하시겠죠 광희 형님. 감사합니다. 파이팅님께서 1,700원 툭 하고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700원 기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뱀을 타고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 기부 감사합니다. 네, 기부 감사합니다. 아. 아,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가지자. 뱀이 절 거부하네요.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갈 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걸렸어 뱀한테. 망치 가자 라고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망치 다음번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로 플레이할게요. 망치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아, 몇 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매끄러운 플레이는 안 돼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약 물고 기록 단축하려고 하는 것도 망치 때문에 그래요. 망치랑 항아리가 시간을 잡아먹을 거라서. 이게 50번 클리어하면 황금 항아리잖아요. 그럼 뭐 100번 클리어하면 황금 망치가 되나요? 그런 건 없어요? 100번은 안 해본 것 같네요 제가. 아, 클리어를. 예. 이제 당일날
아, 뭐야 컨텐츠 추가 없잖아. 뭐 이상한 구트샷만 추가하고 이러면서 환불했다가 아, 황금 항아리를 준다고 예. 예,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황금 항아리 달성했습니다. 아, 처음 아신 거죠? 몰랐다가? 네네. 와. 아 제가 처음 알아낸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모른 척 할걸? 네, 당일에 황금 항아리를 예. 하루간에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개드립 치는 거 어떠세요? 불편하시면은 불편하시면은 가겠습니다. 근데 풍월랑이 때는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 이런 프로그램 포맷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설명 겸 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다고요. 아 웃는 게 귀엽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스피드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오케이, 됐어. 한 분 더 오셨어요. 현장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네, 4대 천왕이 됐죠? 예. 네. 5대 천왕이 되실 수 있는 게 선착순 한 명. 예. 네, 오시면 5대 천왕에 되실 수 있는 기회. 아, 그 와중에 또 깼죠? 예. 네. 아, 깬 건 아니지만 뱀을 두 번이나 탔네요. 야.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세 번인가? 와.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떨어지나요? 어? 망치나 준비해야겠다.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 괜찮아요. 다시 예, 붙을 거예요. 예. 네 지금 망치 부산에서 직접 제작해 오신 네 부산에서 직접 제작해 오신 KTX 타고 오셨죠? 예 예. 예 KTX의 보안 검색에도 걸리지 않은 예 망치를 이제 15만 원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한다. 예. 가자. 예. 네 수제 오한 마우스. 네 오한 마우스네요. 명칭이 오한 마우스 어떠신가요?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오한 마우스. 네, 이로써 여섯 번 클리어 하셨고요. 예, 네, 망치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션을 그 중가로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마우스에 망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직접 제작을 해오신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예, 오한 마우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되죠? 네, 하고 있죠? 야 이게 진짜 와 이게 진짜 이 세상 플레이가 아니에요 진짜 와 네, 이걸로 이제 망치를 컨트롤로 해서 도전을 예 자세가 굉장히 요련하죠.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와 진짜 와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혹시 남은 14번을 이렇게 하시나요?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한 번만 하신 거죠? You have to go back. 아, 예. 한 번만 하신 겁니다. If you want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다리랑 허리가 아프거든요.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o,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games. And B-games are rough assemblages of found objects. Designers slap them together very quickly and freely, and they're often too rough and unfriendly to gain much of a following. They're built more for the joy of building them than as polished products. In a certain way, Sexy Hiking is the perfect embodiment of a B-game. It's built almost entirely out of found and recycled parts, and it's one of the most unusual and unfriendly games of its time. In it, your task is simply to drag yourself up a mountain with a hand. That act of climbing, in the digital world or in real life, has certain essential properties that give the game its flavor. No amount of forward progress is guaranteed. Some cliffs are too sheer or too slippery. And the player is constantly, unremittingly in danger of falling and losing everything. Anyway, when you start Sexy Hiking, you're standing next to this dead tree that blocks the way to the entire rest of the game. 건, it might take you an hour to get over that tree. And a lot of people never got past. You prod and poke at it, exploring the limits of your reach and your strength, trying to find a way up and over. And there's a sense of truth in that lack of compromise. Most obstacles in video game worlds are fake. You can be completely confident. Yeah, 지금 5대 천왕 지금 계십니다. 자리에. 3,800명의 인터넷 친구들과 함께 네, 지금 156,700원 기부가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스피드런 디텍티드라고 자막이 떴나 보네요. 와. 오한마우스로 했는데도 스피드런 디텍티드가 됐다. 와. 저게 오한마우스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냥 간단해요. 마우스 위에다 그냥 망치를 얹은 거예요. 그러고 그 유리 테이프로 붙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망치 그 손잡이로 지금 그냥 돌리고 계세요 그냥. 이게 돼요 근데. 아. 이건 도대체. 예. 네, 카보제이님께서 3,3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항문가 이응지에 산다. 항문가라고. 약간 항아리 전문가라는 뜻이죠. 예. 항아리 전문가죠. 예. 약간 조금 예 중의적인 표현을 네 항문가.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20회 클리어 도전하고 있는데요. 20만 원을 달성하시면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네.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미션을 20만 원 달성 시 보실 수 있고요. 25만 원 달성 시 마우스 위에 항아리 올리고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 감사합니다. 아, 실수가 거의 없으세요. 진짜 No. 이게 지금 환경도 아닌데 와, 대단한 거죠 진짜. 지금 들어왔는데 저거 망치로 게임하는 거야. 예, 오한 마우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국경 없는 의사회로 전달됩니다. 진짜 이 중가로님을 첫 시간에 영입한 건 신의 한수 같아요. 일단 기선제압 하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이 세상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 아. 이거 지금 VR이죠 진짜?
왜 막 레이싱 할 때 막 이렇게 오른쪽 가면 이렇게 오른쪽 돌리는 것처럼 예. 진짜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풍월량 긴장해라. 풍량 기선제압. 아. 네, 뒷사람 슈퍼맨 마리오 전문인 아닙니까? 와. 보시면 그 무릎을 굽히면서 굉장히 이게 그냥 그 치마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써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컨트롤러가 아니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확실히 힘들죠. 이게 온몸을 써서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듭니다. 분량 조절 잘 하신다. 아. 혹시 핫클립 가시려고 일부러 연기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야, 여러분, 예, 15만 원짜리 미션 완벽하게 클리어하신. 몇 분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몇 분일까요? 깼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거 힘들죠, 진짜. 하시고 나서 내일 알배기실 것 같은데. 항아리까지 하면 알배길 수도 있어요. 진짜. 근육통 막 이런 거 생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야. 와, 진짜. 오한 마우스로 몇 분이죠? 이게 9분인가요? 9분 만에 클리어. 와. 와, 대단합니다, 진짜. VR로 간단하게 체험. 이게 모래 주머니를 띄고 달리다가 모래 주머니를 벗으면 더 빨리 뛰어지거든요. 이제 VR 체험했다 이거죠. 마우스로 이제 2분 컷 가능하죠. 아이 부담일 수 있으니까. 2분은 안 되고요. 아, 예. 더 빨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9분은 만족스러운 기록이네요. 예, 망치 끼고 9분이면 진짜 대단합니다. 편안하다.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꼭 항아리로 플레이할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야, 지금 4,381분 인터넷 친구들 같이 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본 방송도 놀러 오실래요? If you got your best shirt, 아, 본 방송 중가로님 채널 팔로우 하시면 이런 플레이 언제든.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한두 분씩 울고 있어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rue. 6,000왕.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6,000왕이 지금. 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가로님 진짜.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대단하십니다, 진짜.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인간미죠?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or,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 games. And B games are rough assemblages. 가능하다. 네. 아, 또
나레이터 꺼졌죠?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진짜 쉽게 떨어지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이 모네 주머니를 뺐더니 약간 좀 근육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하나도 안 하셨다고요? 완전 하시는데. 아. 하나, 둘. 네, 지금까지 15만 9천 원이 중가로님 기부 방송에 기부됐고 20만 원 달성 시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고 네 그리고 25만 원을 달성하면 마우스 위에 항아리를 올리고 플레이한다. 네, 25만 원입니다, 여러분. 25만 원이 기부되면 마우스 위에 항아리를 올리고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항아리도 직접 제작해 오셨나요? 항아리는 여기서 테이핑을 해야 돼요. 아, 테이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예, 간의 수공업으로 직접 제작해서 네.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신다고. 예. 아, 역시. 항아리가 되게 무거워요. 저거 한 3kg 넘는데. 아, 부산에서 3kg 넘는 항아리를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보안 검색엔 안 걸리겠지만 무겁거든요. 무겁거든요. 네. 어머니한테 아, 항아리 좀 들고 가도 돼요? 왜? 게임하게요? 써야 되거든요. 네. 집에 화분으로 지내고 있던 항아리인데. 아, 예. 집에서 화분으로 지내고 있다. 제가 흙 다 빼버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써야겠죠, 여러분. 네. 무겁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들고 왔는데 25만 원이 모이면 보실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일곱 번째 클리어 하고 계셨고요. 150분 안에 20번 클리어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얘기하는 도중에 그냥 뭐 벌써 다 왔어요. 그냥. 올라가 다시 거의 항아 일체신 듯. 아, 20회 클리어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건가요?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뒤에 뭐 자잘한 토크라도 하죠. 아, 예. 중가로 쇼 하시겠다고. 예, 좋습니다. 나. 또 깼죠?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졌어. 오. 30분에 7, 8클리어인가요, 이제? 뭔가 조금
아니 6분 걸렸어. 망치로 했더니 기록이 떨어졌네요. 루비 에린님 이제 3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는데 메시지가 없네요. 굉장히 쿨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11,000원이 더 모금되게 되면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혹시 저한테도 기부해 주고 싶으시다면은 저녁 7시마다 생방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오실 때 막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40회 아니 20회 다 채워서 딱히 좋은 건 없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미션 자체는 딱히 성공 실패에 대한 페널티나 뭐 보상 같은 게 없고요. 대신 홈페이지에 성공으로 기록되거나 실패로 기록되는 자그마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에 성공으로 기록되는 게 좋잖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부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부 왜 합니까? 기분도 좋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니까 하는 거지. 아, 기부. 기부하고 싶다. 아유 문해머신님 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점프키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요것도 한번 미션으로 걸려고 했었는데 모르는 수고 올라가기. 아니 설명도 하기 전에 성공해버렸잖아. 에, 뭐가 지나간 거지 방금? 모르는 수고 올라왔습니다. 설산이 문제야. 설산이 많이 어려워요. 편안. 됐어요. 실수하는 척 아니거든요. 진짜 실수인데. 4분 22초. 익명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첫 후원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없으시네요.
4분. 아직 항아리로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미션을 성공하게 된다면은 뭐 다른 시청자분들 요청이나 이런 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저는 성공하는 것만 지금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 your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아이고야, 안 돼. 자, 여기 온 김에 요거 이쪽 길로 가는 것도 원래 미션으로 걸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한 번 더. 긴장했네. 하나, 둘, 한 번에 올라와야 멋있는데. 아, 마이크가 왜 점점 커지지? 어이구야. 갑자기 안 되는데. 아, 네.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좀 늦었는데. 그 와중에 엄마 제 뱀머거님께서 5만원 아재요 항아리 준비하이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만원이 모여서 이제 항아리를 수제 제작하셔야 된다는 거. 유리테이프 있으세요? 예예. 아, 예. 아, 유리테이프까지 준비해오시는 치밀함을. 예. 아. 네, 마트 가서 샀습니다. 아, 마트 가서.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은 30만원 달성하면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 사실상 일트 더 하겠다. 예. 요 미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저는 안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와, 중가루님 대단하신 실력 때문에
우리 인터넷 친구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이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신 4,870명의 인터넷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구경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투수들만 믿길 잘한 것 같아요. 예, 진짜요. 예. 저 멀리 부산에서 오셨거든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15만 원 미션이 마우스 위에 망치 올리고 플레이인데 그걸 위해서 흉기, 망치를 기차를 타면서 들고 오셨죠. 예,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 쓴 투수들만 믿으라고 우리는 안 믿어도 된. 아, 팩트를 이렇게 농담이고요. 시청만 해주시는 걸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정말요. 예,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야. 타워에서 뱀 타는 거는 타워에서 뱀이요? 아, 미션 감각했네요. 예, 타워뱀 있죠. 타워뱀 하셨나요? 타워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타워뱀을 먼저 하고 20만 원짜리 타워뱀 먼저 하고 항아리 수제 제작. 예. 야, 진짜 저게 화분이었다고 하네요. 예, 어머니께서 정성 들여 키우신 화분을 가져오셔서 게임 클리어를 위해 사용하시는 네, 여러분들의 기부 덕분에 예, 이런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타워 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미션 먼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아, 훔친 건 아니고요. 엄마 화분 훔친 건 아니고 잠깐 빌려 쓰는 거죠. 네, 훔친 건 아닙니다. 아, 식물겔 분노. 아, 식물겔 여러분들은 착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뭐, 에? 잡초를 뭐 짓밟아도 뭐. 자,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치료하다 실패했죠? 예. They just return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하다가 깨지면 개꿀잼. 아, 그건 좀 위험하죠. 예. Feel free to go away.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안전하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키우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예. 그 명언. 네. 그 명언. 그립이 아니죠? 명언이죠? 네.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Well,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zor,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 games. And B games are rough as. 시끄러워서 껐죠, 나레이터. 혹시 궁금한 게 나레이터는 그러면 계속 말을 하나요? 스피드런이 아니면? 예, 계속 말해서 아. 정해진 대사가 있어요. 아. 나레이션 11패. 아, 나레이션 의문의 연전연패. 아. 나레이션 망치한테도 졌죠. 예, 졌죠? 심지어 망치로 깰 때도 스피드런이 체크됐죠. 네. 야, 근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시간 13분 남았거든요. 10번 클리어 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만 잘 되면. 아 그래요. 항아리가 변수네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충 뭐 6분 넉넉잡아 6분만 해도 1시간인데 그럼 항아리를 13분 안에 13분을 더 들여서 그러니까 20분 안에는 클리어를 해야 20회 클리어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와 이것도 만약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사실상 11번 클리어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훈수 없는 방. 네 훈수를 둘 수가 없죠. 네 다들 조용히 보고 계시죠 그냥.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말이 불가능하죠. 네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못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아 이렇게 뚝뚝 뚝딱뚝딱 해서 예. 올라가시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아 이거 슉탁 슉탁 해서 올라가면 예. 되는데 왜 안 된대. 저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저렇게 하는 거죠. 예. 슉슉슉 아 예 관중분께서 동숙한님 보고 계시냐고 예 배우셔야죠. 예 아 참고로 동숙한님께서는 풋볼매니저 풋볼매니저 2018을 하실 건데 네 토요일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어 뭐죠? 지금 그 저기 뭐야 그거 하셔야 되는데 타워뱀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네 까먹으셨죠. 네. 옆에서 누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러면 갈 때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하면 되죠. 이게 습관성 클리어 증후군이라고. 예 아 예 클리어가 습관이 돼가지고 예 클리어가 습관이 돼버린 바람에 아 예 아 그럴 수 있죠. 예 직업병이죠. 어떻게 보면 직업병.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인정합니다.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아, 예. 훈수 들 거 생겼다고.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예. dropped food. 훈수 들 거 생겼죠. 거기서 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아, 타시라고요 이러면서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지금 항아리가 점점 황금빛을 돈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Feel free to go away. 아니죠? 잠시만요. 네. 지금 JJ from the cold 님께서 네. 아, 무려 10만 원. Right. 오!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야. Brea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J from the cold 님 10만 원. 딱 맞추자니 정 없어 보여서 넉넉히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로써 아 중가로 아 죄송합니다. 중가로 님 모든 미션 예, 달성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까지 야 근데 조금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20회 클리어 저 처음에 아주 무난하게 봤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풍가로가 아니고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풍가로 님을 몇 분 만에 깰까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싸해졌죠? 예. 정신 차리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타워나 보고 있겠습니다. 아, 30시간이요. 아, 네. 풍월량님께서도 뭐 기꺼이 저희 이벤트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 마리오 메이커를 하시죠. 타워 오나요? 타워 뱀 타워에서 뱀 타고 내려가기 미션. 아 예 5천 명의 인터넷 친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틀런 2017. 네, 48시간 동안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요. 여기는 연남동 O2에서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그럼 와서 하시던가요? 네? 아 와서 하시던가요? 예. 네. 농담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근데 이것만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왜냐? 오전 5시에 일어나서 12시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교대로 12시간씩 방송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가야 됩니다. 네. 말리지 마시고요. 타워뱀 잊지 맙시다. 예, 타워뱀 잊지 마시고요. 분수를 못 드니까 진행 문제. 아, 예. 타워에서 뱀을 어떻게 타냐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타는지. 근데 지금 설산에서 약간 난항을 겪고 계시죠? 저분 아이디가 중가로요? 예, 맞습니다. 중가로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뱀 타고 내려가기. 여유롭게 님이시군요. 여유롭게 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5만원 항상 응원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참고로 중가로님 25달러짜리 구독 아이콘이 황금 항아리다. 아니 제가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가로님이 황금 항아리 그 콘을 자꾸 채팅을 치시는 거예요. 그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홍보였다. 빨리 사세요. 네. 이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양심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중가로님 채널 구독하시면 얻으실 수 있다. 갑시다. 네, 타워뱀. 되나요? 아아 여기서 그냥 타면 되죠? 그냥 타면 되죠. 예, 한 번엔 안 됐지만 일단 타워뱀을 했다. 예. 클립으로 있으니까 클립 보세요. 아 예, 지금 투수들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죠. 아 아니. 아, 클립 보세요. 클립. 뱀은 클립 보라고. 예. 아무튼 클립 보세요. 예, 아무튼 클립 보시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예, 지금 신났죠? 지금 훈수들 타이밍 됐죠? 지금 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하나 생겼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훈수 중이시고요. 영도 켜라. 예, 좀 애바고요. 예. 지금 40만 원이 예, 모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3만 원 목표에 1333%를 달성했어요. 20회 클리어가. 야,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도스카님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 이어서 하면 한동수님께서 풋볼 매니저 2018 하시는데 특정 나라 팀으로 게임 진행하기예요. 선택지가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세 개인데 가장 많은 기부 금액이 모인 팀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21시, 12월 16일 21시에 진행이 되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경질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운석에서 내려가는 거는 항아리 끝나고 할게요. 네. 이거 트라이 하시고 마우스에 항아리 올리고 플레이 하시면 되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습관성 클리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되죠. 이거 논스톱으로 48시간 방송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월드컵 4강 팀 대한민국이 없네. 아, 예, 그거는 동숙한님께서 정하신 거라서 예, 동숙한님한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모든 옵션은 방송에 출연하신 스트리머 분들이 직접 제안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매국한. 아, 예. 아, 진행 2교대는 아니고요. 이번에 한해서만 제가 말을 하고 다음부터는 아마 자유롭게 드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이니까 약간 제가 바람잡이죠. 일종의 바람잡이고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스케줄은 배틀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런.배틀.독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 예 지금 좀 중요한 생각 조용히 있고 저는 이게 하다 보면 약간 뭔가 마우스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능숙하게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 힘을 안 주잖아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또 클리어 아 예, 링크 뜨면 좋겠네요. 아 예. 예, 스케줄에 어떤 게임 하는지 나오고요. 제가 싹두기에다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로 추가해놓을게요. 네, 다음 클리어는 아 예. 이제 항아리 수제 제작. 예, 항아리 수제 제작. 여기 북은 나오나? 자, 항아리 수제 제작. 자, 현장을 유리 테이프로 예, 유리 테이프로 이제 진행하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차마 요거는 직접 제작하고 오시기엔 부피가 너무 커서 여기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부금은 제가 튼 거고요. 예. 예. 러브 항아리? 예.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시간도 지금 그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한 마우스 지금 분리하고 있죠? 아, 예. 네, 항아리를 위에 올리고 아 저기 저렇게 되는군요. 예. 네, 아 진짜 그냥 항아리 바닥을 위에다 올리고 아, 아 저게 되네요? 아 저 내려간 저 미끄러질 것 같은데 괜찮죠? 아 예, 어이구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캠을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아 네, 테이프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라고. 예. 테이프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아 예. 타이머 멈출까요? 솔직히 뭐 제작 시간은 플레이 시간이 아니니까 딱 예. 테이프 온수는 좀 에바죠? 예. 테이프 더 크게 자르시라고? 예. 지금 유치원 때 그 공작 시간에 했던 기억들 지금 총 동원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죠 지금? 네, 항아리 근데 진짜 커요. 예. 진짜 항아리예요.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중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그냥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우스를 덮는데 부금은 좀 꺼놓겠습니다. 부금은 야, 저거를 그럼 위에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죠? 예, 위에서 잡고 하신다고. 와. 망치는 그래도 이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항아리는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비웠죠? 흙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워서 가져오셨죠? 아, 닿네요? 예. 처음에는 흙을 채우고 있었는데 아, 너무 무겁더라고요. 흙. 다 되신 거죠? 예예. 예. 흙을 비워도 지금 거의 3kg 넘게 나갑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근육 배겨요. 흙 채우고 하면 소림사지. 네. 피지컬 게임 인정합니다. 이제 게임 시작 누르면은 타이머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우스 위에 항아리 올리고 플레이. 25만 원짜리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시작해 주세요. 네. 경건. 네, 실화라고 물으신다면 네, 실화입니다. 네, 실화고요. 아, 되죠? 그래도 잘하죠?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제가 그 지스타에서 그 중가로님이 조그마한 항아리 받으신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션을 항아리 위에 올리고 시작하신다는 게 그냥 마우스 위에 그 조그마한 항아리 올리고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항아리였던 거임. 네. 진짜 중간 항아리를 들고. 대단합니다. 타이머 좀 바꿔드릴게요.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항아리 밑에 마우스가 있어요. 네. I'll be here. 엄청 무거워요. 예, 무거워요. 예, 무겁다고 합니다.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예, 이건 레딧 각이라고. 중간은 지금 해외 진출이 가능해요. 레딧에 올라갈 수 있다고.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가능하죠. Even your mistakes. 분신사바. 아, 분신사바 아니지 않나요? 예.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o, a mysterious Czech designer. 귀신 나온다고. He's the father of B games. And B games are rough assemblages of found objects. Designers slap them together very quickly and freely. And they're often too rough and unfriendly to gain much. 금방 못 깨면 팔이 진짜 아플 거예요. They're built more for the joy of building them. 그래서 빨리 깨야 될 거예요, 이게. 예. In a certain way, sexy hiking is the perfect embodiment of a B game. It's built almost entirely out of found. 네, 지금 이제 이제야 내가 아는 항아리 같다고. 네. 좀 설정을 바꾸죠. 마우스 감도를 아. 확실히 이게 항아리다 보니. In it, your task is simply to drag yourself up a mountain with a hammer. And that act of climbing, in the digital world or in real life, has certain essential properties that give the game its flavor. No amount of forward progress is guaranteed. 지금 이제 못했단 말 하고 있죠? 네. 나레이션 지금 입 뚫렸죠? 예. Unremittingly in danger of falling and losing everything. Anyway, when you start sexy hiking, you're standing next to this dead tree that blocks the way to the entire rest of the game. It might take you an hour to get over that tree, and a lot of people never got past it. You prod and you poke at it, exploring the limits of your reach and your strength, trying to find a way up and over. And there's a sense of truth in that lack of compromise. Most obstacles in video game worlds are fake. 예, 지금 직접 제작을 수제로 하셔서 바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Every pixelated obstacle in sexy hiking is real. The obstacles in sexy hiking are unyielding, and that makes the game uniquely frustrating. But I'm not sure Jazuo intended to make it frustrating. The frustration is just essential to the act of climbing, and it's authentic to the process of building a game about climbing. A funny thing happened to me as I was building this mountain. I'd have an idea for a new obstacle, and I'd build it, test it, and it would usually turn out to be unreasonably hard. But I couldn't bring myself to make it easier. It already felt like my inability to get past the new obstacle was my fault as a player rather than as a builder. 아, 지금 나레이션 물 만나 imaginary 보고 신나게 말하고 있어 지금. From our efforts to climb them. And it's our repeated attempts to reach the summit that turns those mountains into something new.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가? 어이구. When you're building a video game world, you're building with ideas. And that can be like working with quickset cement. You mold your ideas into a certain shape that can be played with. And in the process of playing with them, they begin to harden and set until they're immutable, like rock. And at that point, you can't change the world. Not without breaking it into pieces and starting fresh with new ideas. For years now, people have been predicting that games would soon be made out of prefabricated objects, bought in a store and assembled into a world. For the most part, that hasn't happened. Because the objects in the stores are trash. I don't mean they look bad or that they're badly made. Although a lot of them are. I mean they're trash in the way that food becomes trash as soon as you put it in the sink. Things are made to be consumed and used in a certain context. And once the moment is gone, they transform into garbage.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those moments pass by in seconds. Over time, we've poured more and more refuse into this vast digital landfill that we call the internet.
It now vastly outnumbers and outweighs the things that are fresh and untainted and unused. When everything around us is cultural trash, trash becomes the new medium, the lingua franca of the digital age. And you can build culture out of trash, but only trash culture. B games, B movies, B music, B philosophy. 신났죠, 지금? 네. 비비거리가 아주 신났죠? Maybe this is what digital culture is. A monstrous mountain of trash, the ash heap of creativity's fountain. 문제 그 a landfill 오렌지? with 예. everything we ever thought of in it. Grand, infinite, and unsorted. There's 3D models of breakfast, Gen X's fanfic novels, scan magazines, green screen Shia LaBeouf, banned snuff scenes on LiveLeak, Facebook's got lifelike bots with unbranded adverts and candid shots of Kanye and Taylor Swift mashups. 나레이션 좀 짜증나네요. 아, 몰랐는데. GIFs, Russian dash cam 이런 느낌이구나. Discussions of McRibs, discarded, forgotten, unrecycled, muddled, rotten, untitled. 아이고. Everything's fresh for about 6 seconds until some newer thing beckons and we hit refresh. And there's years of persevering, disappearing into the pile, out of style, out of sight. In this context, it's tempting to make friendly content that's gentle, that lets you churn through it but not earn it. Why make something demanding if it just gets piled up in the landfill, filed in with the bland things? When games were new, they wanted a lot from you, daunting you, taunting you, resetting and delaying you. Players played stoically. Now everyone's turned off by that. They want to burn through it quickly, a quick fix for the fickle, some tricks for the clicks of the feckless. But that's not you. You're an acrobat. You could swallow a baseball bat. 지금 항아리를 항아리로 깨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Now I know. Most likely you're watching this on YouTube or Twitch, while some dude with 10 million views does it for you, like a baby bird being fed chewed up food. That's culture too. But on the off chance that you're playing this, what I'm saying is, trash is disposable, but maybe it doesn't have to be approachable. What's the feeling like? Are you stressed? I guess you don't hate it if you got this far. Feeling frustrated? It's underrated. 디스쿨님, 3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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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juicy food locked inside a bitter peel. 아무 말 없이 3만 원을 톡하고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I only want the bitterness. It's coffee. It's grapefruit. It's licorice. No. It feels like we're closer now. Composer and climber, designer and user. You could have refused, but you didn't. 여러분의 기부 금액은 전액 that was hidden. 국경 없는 의사의 Run for 캠페인의 기부가 It means a lot to 감사합니다. me that you've come this far.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5,213분 인터넷 친구분들 함께 Every setback you've forgiven me is a kingly gift that you've given me. 손목이 아프거든요. 네, 아프죠. 확실히 항아리를 들고 하면 아 이제 멈췄네요. 네. We have the same taste. 아니죠? You and I. It's not ambition. It's ambition's opposite. An obdurate mission to taste defeat. You'll feel bad if you win. So I put this snake in for you. 확실히 힘들죠. 아, 저 배스킷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걸 깨도 나머지 틸트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미션이 남았어요.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와. Have you thought about who you are in this? Are you the man in the pot, Diogenes? Are you his hand? Are you the top of his hammer? I think not. Where your hand moves, the hammer may not follow. Nor the man, nor the man's hand. And this here is will, his intent. The embodied resolve in his uphill ascent. Now, you've conquered the ice cliff, the platforms, the church, and the rectory.
the living room and the factory, the playground, the construction site, the granite rocks and the lakeside. You've learned to hike. There's no way left to go but up, and in a moment I'll shut up. But let me say, I'm glad you came. $5,500 감사합니다. 5,500분 인터넷 친구분들. 아. You just lost a lot of progress. 신났죠 나레이션 지금? 네, 나레이션. 완전 신났죠? 지금 이 꼴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싱글벙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좌절감 무슨 좋으면서. 하나 둘 셋 아니 아 우프 아 또 나레이션 신났죠? 정말 싱글벙글이죠 아주 그냥 역시 항아리로는 힘드네요 점프하는 게 힘들다. Oh, it happened again. Keep on trying. Don't let it get to you. 진짜 좋아하네. 중간오님처럼 하시라고 훈수를 지금 시청자분께서 중간오님께 보고 배우시라는데요. 그래서 중간오가 누구죠? 그 중루? 예. 네. 이게 진짜 팔목이 아플 거예요. 진짜 팔목이 아픈 일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부 덕분에 지금 이런 진기한 경험, 진기한 도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 번만. 와, 네. 지금 거의 일당 천 명의 현장 관객분들께서 힘찬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아 지금 5,700분의 힘찬 박수 지금 채팅창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안 들리죠? 네. 네. 진짜 박수 소리를 내고 싶다? 네. 현장에 오시면 연남동 오투로 오시면 진짜 박수 소리 보내실 수 있다. 확실히 힘들어요. 이게 힘이 딱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무거워서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일단은 마지막까지 네. 잠시. 아, 끝까지 합시다. I dedicate this game to you, the one who came this far. I give it to you with all my love. 나레이션 억지 감독 유발하고 있죠. 역겹죠. 좀 역겹죠. 예. 네. 아까 기만 할 때는 좀 힘으로 가죠. 예. 네. 하루에 항아리 엔딩 이렇게 많이 보긴 처음인 듯. 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야 항아리로 항아리를 클리어하는. 하,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아. 야! 아, 진짜 대단합니다. 항아리로 항아리를 클리어한다. 와. 가능하네요, 이게. 예. 다 여러분들 후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미션이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 30만원 달성하셔서 요 미션만 완수하시면 모든 미션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아, 14분
그래도 14분 45초. 14분.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 얼마나 남았죠? 이제 13번 클리어였죠. 네, 13번 클리어했으니까 운석뱀 미션 하나 하고 7번 클리어, 그 포함해서 7번 클리어 하시면 되죠.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항아리로 항아리를 14분 만에 클리어. As I have. 모래 주머니 뺐죠 이제?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또 아 예, 감도 설정하고. If you want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나레이션 모르죠? 네. If you go to bed,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got food on it.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이게 갑자기 가벼워서도 if you're not ready for that, 잘 안 돼요. 네.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o,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또 5만 원 기부가 왔습니다. 그레이트진님께서 5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달다 달어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레이트진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8만원 1600%를 달성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네, 나레이션 들어갔죠? 네. 솔직히 여기 중간에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 한 명 있었거든요. 그쵸? 한 명 있었는데 지금 뭐 예. 와 지금 수많은 인터넷 친구들과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 덕분에 1600% 1600%라는 놀라운 수치를 지금 달성하면서 시작부터 아 따뜻해질 뻔했는데 갑자기 싸해졌죠? 네 하지만 다시 도전하시면 된다는 거. 아 160%인가요? 아니죠. 예 3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3만 원으로 보시면 16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네 초과 달성한 거죠. 이거 중가로 쇼 해야 되는데요 그쵸? 시간 빨리 끝내고 중가로 쇼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항아리 한다고 아니 항아리로 한다고 감도를 바꿔가지고 아 예 조금 그쵸 그쵸 이렇게 쉬운 게임을 다른 사람들은 왜 하루 종일 함? 네,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진짜 이게 대시간을 진짜 딱 대시간을 맞출 수도 있어요. 분발해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미션을 잘 짜오셨어요, 중가로님께서. 스트리머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 방송 하리만 하요. 요거는 일단은 다 깨고 중괄호 쇼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한다, 그럼 중괄호 쇼 없다. 예, 그러면 소개도 없이 예, 스트리 예, 퇴장 하시면 안 돼. 예, 농담이고요. 예, 방송 끝나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 매일 저녁 7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은 딱히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항아리를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 항아리 하기 전에 이제
컵헤드 하다가 아 컵헤드 그때 또 컵헤드가 트위치의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컵헤드를 또 도전을 해서 지금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운석뱀 아 세스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그냥. 하면 되죠? 아 뱀 바로 타나요? 가자 안 돼 올라가나? 잠깐만 떨어져 빨리 떨어져 되나요? 야야야야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어 아 올라가네 이걸 어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죠? 이걸 사네 다시 가야 되죠? 네 다시 운석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 노래 아니고 뭔 노래였더라? 이건가? 올라간다 미리 사놨어야지 네 지금 이거 미션 하고 계신 거 운석에서 내려와서 뱀 타고 내려가기 가자 아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지? 잠깐만 됐다 가자 야 아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클립 광고를 클립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모든 미션 네. 진행을 했고요 네. 거기다 초과로 16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아, 네. 뭐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일곱 번만 클리어하면 완벽하게 클리어가 가능하다. 기부도 하실래요? 네. 이제 기부하고 갈래? 오. 아. 이제 39분 안에 칠트 타이머 택을 하셔야 돼요. 오. 그러면 오렌지는 여기 돼 있어. 오. 거의 뭐 5분 정도로 깨야 된다는 거죠? 오. 그렇죠. 아까 4분 컷을 하셔가지고 뭐 무난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중가로 쇼가 몇 분 정도 가능할 것인가 이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될까요? 급해졌죠? 예. 네. 아까 컵헤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거 S랭크 달성하는 거 있죠? 아 S랭크?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20번 클리어하고 섹시하이킹 캐릭터 한번 보여달라고 어떤 분께서 저도 섹시하이킹 캐릭터 그거 보는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클리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어렵나요? 예예 예. 그 시간이 남으면 도전을 하겠지만은 네네 아마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본 것 중에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위치가 되게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그쵸 아, 섹시하이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섹시하이킹은 이제 이 게임 만든 베넷 포디 아저씨가 모티브 삼은 게임이고요 그것도 이제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소개를 하자면은 그 게임도 이제 이 게임처럼 조작을 해요 네, 망치로 지형지물에 딛고 밀면 날아가는 게임인데 거기엔 무려 클릭을 하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게임보다 훨씬 쉽겠죠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 꼭 한번 해보세요. 아 무려 클릭하면은 잡을 수도 있잖아. 완전 쉽겠지? 그리고 조금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이 게임 엔딩 롤에 이 아저씨가 추천한 게임도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레인홀즈도 있지. 지금 혹시 그 밖에서 오시는 분들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껍게 잘 챙겨 입고 오시고요. 풍월날님은 일단 지금 도착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쪽 쿠 한번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가로님 48만 원이라는 진짜 대단한 금액이 달성돼가지고 남은 7회 클리어도 잘 하시고 중가로 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세팅을 해야 돼서 중가로님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게 긴장해서 떨리는 건지 근육을 많이 써서 떨리는 건지 손끝이 떨리네요. 자 이번에 클리어하면 14번 클리어인가요? 남은 시간 34분. 그동안 여러분 채팅을 거의 못 읽었지만은 조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한 번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누가 자꾸 넉넉하대. 어?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And don't worry.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your mistakes.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누가 자꾸 억지래.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거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항아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까먹었나 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항아리로 깨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전에 항아리로 깬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클립 뷰가 9,000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그때까지 모든 뷰를 합쳐도 4,000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슬픈 얘기가 생각이 나네. 차트 얼마나 걸리셨냐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이제 3시간 하고 뭐 이런 똥게임이다 있어 하고 지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에서 갑자기 붐이 올라오길래 그때 플레이할 때는 10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아니 3시간 만에 깼다는 뜻이 아니라 3시간 하고 지웠다고요. 잠깐만 누가 자꾸 유언비어 퍼뜨려. 처트 3시간 아니라고. 3시간 하고 지웠다가 다시 해서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 아저씨 좀 조용히 시키고 얘기합시다.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and quit the game. Don't worry.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나레이션 파이. 1트 10시간 얘기하고 있었죠. 이 게임이 뭐 뭔가 조금 그 현실적인 그 물리 법칙들이랑 동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아 잠깐만. 아닙니다. 왜 갑자기 공략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지? 어쨌든 그 조작감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뭐 어쨌든 혹시 항아리를 아직 깨시려고 하신다면은 그 스피드런 영상 같은 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제 채널 놀러 오시든가.
안사요 안사 누구야 지금? No. No.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게임이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채팅을 다 읽는 게 힘드네요.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첫방이 막방이랬어? 혹시 여기 지는 검 없나요? 아, 저 사람 좀 강타. 아니야. 아, 내일 저녁 7시에 방송할 거예요. 아, 내일은 휴방이고. 거의 한 판에 5분 정도 쳐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전자박수 감사합니다. 어?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토크쇼 가자. 감사합니다.
이번 판이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초반부에 되게 빨리 올랐거든요. 어떻게 3분 찍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3분 안 나올 것 같아요. What? Oh no. Ah, 안 돼. 훈수보다 빠르다고요. 3분 안 나올 것 같아요. 4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오? 아. 우주미야 돼버렸죠. 역시 똥게임이라니까.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꽤 촉박해요 지금. 오, 아. 4분 19초. 어? 운석만 잘했으면은 3분 후반대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방금 타는 초반 구간에서 되게 잘 올라가가지고. 어?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What? Mm.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제가 지금 개인 기록이 3분 58초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좀 개인 기록을 갱신했었으면 싶었는데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방금 판에서 이제 뒷부분만 잘했으면은 개인 기록 갱신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따봉 구간이 한 번에 올라가려면은 되게 저기 탄정이 박해요. 아이고. 아이고 계속 미션 욕심이 나가지고 멘트에 신경을 못 쓰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자꾸 비고 있는데. 둘. 아. 그래도 여기 걸었으니까 됐지. 둘. 넷. 자 여기서 올라가서 마지막. 아니 설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시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되나? 됐다. 운석도 저거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정해진 루트로 가면은 저 골이 나지 않습니다.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What? 끝나간다는 아쉬움도 있고 성취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모른다이긴 한데 지금 페이스로 가면은 20회 미션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성원 덕분에 모금도 16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이미 쉬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게임 아니에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 이거 렉 걸려요. 저거 타워에서 프레임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하니까 좋네요. 아, 여러분 항아리 풀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곤장 사양 맞췄는데 렉 걸려. 아 운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고사양 게임이라니까.
자꾸 운석에서 이래, 운석에서 자꾸 이래서 죄송합니다. 4분 26초.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on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21시까지 제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I'll be here. 뭐 얘기라도 나눌 시간 있는 건가? All right. 채널 고정. 아, 아니. 뭐야. 도박치료 1334비용님 1,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이분 항아리만 잘해요.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보러 와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잠깐만. 딜 갑자기 딜 들어오는데. 그래요 제가 조금 다른 게임에서 인간미를 과시하긴 했는데 갑자기 딜 들어오니까 박수 흔들린다. 다크 소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크 소울에서 맨날 길도 못 사고, 맨날 받고 또 죽고. 눈앞에 그 화톱볼 있는데, 딴 데 먼저 가겠다고 딴 데 갔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뒤로 가고 진행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맨날 달리기만 하다가. 항아리만 잘 하는 걸로 합시다. 아까 운석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저는 그냥 저기 밑에서 올라가는 편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운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와서 저기 위에를 치면은 아까처럼 고생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션 모두 성공했고 모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167% 달성했습니다. 총 50만 1000원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모금하시든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간 남았죠? 채팅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하시든가. 황금 항아리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일 저녁 7시? 아 내일은 휴방이고요. 지금 이 캐릭터도 보시면은 약간 노랗게 보이죠. 그리고 많이 플레이하면 할수록 점점 황금색이 되고요. 50번 정도 플레이하시면은 아주 황금 골든 항아리. 어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직접 올리면 되는구나. 아 $25.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아닙니다. 홍보 아닙니다. As I have. 죄송합니다. Or if you left your wallet at home and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ant some money at the casino, 평소에 무슨 게임 하시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If you got your best shirt right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If you want an argument with a friend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original view. 아유, 여유롭게 뱀 타고 내려 아니 잠깐만. 여유롭게 님. You're not ready for that. 뱀 타고 내려오기에 5만원 감사합니다.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rue. 감사합니다.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5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이스터 에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save your progress, 시도를 해볼게요. Always. Even your mistakes.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릴 게 한 번도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o,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games. And B-games are rough assemblages of found objects. Designers slapped them to... 채팅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채팅을 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터 에그는 이 게임 모티브가 된 섹시 하이킹 캐릭터가 나오는 곳이 그건데 아니 한 손으로라고 하는데 원래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채팅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스피드런 감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네. 아. 일단 지금 가는 거는 그거 뭐지? 이스터 에그를 보러 가는 건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어려워. 아까는 두 손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두 손으로 했죠. 잼거로 팔로우 고고 감사합니다. 원래 양손으로 키보드 내려치는 거 아니었어. 아, 양손으로 하는 게임이었군. 오한 마우스. 지금 현장에 몇 분 있으시냐고. 300명 있다고 하시네요. 궁금하시면 현장 오세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정신 차려. 자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아마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 명이라고요? 휴대폰 보면서 하는 거 싫어? 싫어했던 거임. 아, 닉네임 왜 준 거냐고요? 부끄러워서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대충 지은 거라서. 아, 설상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제발 떨어져라. 아니.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이스터에그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안 까먹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그렇게 하지만은. 아 네. 저거 운석 치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거 내려가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서 그 이스터 아 습관성 클리어 아니고요. No. 그 옆에 운석으로 가서 No. 내려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이스터 에그 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오는 것까지는 Wow. 알겠는데 습관성 21트. No. 아, 여기서 문제가 내려가고 나서도 힘들거든요. No. 뭐 저도 이스터 에그 한번 보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로 내려와서 이게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여기서 내려가다가 왼쪽에 그 이스터 에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아 진짜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나도 이거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아 저기 방금 왼쪽에 저거 너무 어려워요. 아, 저거 올려도 안 닿고. 아니 방금 현장에서 다시 가져가시는데 에 뭐 그래요. 어차피 남는 시간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는데 나 남았으니까 아직 앉아 있는 거겠지. 그쵸 저기 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이제 섹시하이킹. 어 잠깐만요. 익명님 뱀 타고 내려가기에 2,000원. 과로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요라고 2,000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현장에 되게 마이크가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방송에도 이렇게 크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작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야 시스템 자체가 볼륨이 작아. 아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유 아, 편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지금까지 불편하셨구나. 아유 다 끝나고 아, 이제야 편안했던 거임. 아 이제야 편안. 아까 미션으로 이거 또 걸려고 했었는데 미션으로 아, 지금 현장에는 제 목소리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아, 뭐야 원래 말 잘하잖아. 그게 아닌데. 현장에서는 제 목소리가 원래 크게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뱀 타고 올라가기를 이거 미션으로 걸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뱀 타고 올라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가끔씩 돼요. 아 이거 클립 없나? 클립 없는 거 같은데. 아 클립이 있어야 클립 광고를 하지. 뱀 타고 올라가기 요거나 한번 해봅시다. 아 다시 아이고 이걸 왜 연습하냐고요. 배틀러 미션 하려고 연습했죠. 미션으로 걸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네요. 뱀 타고 올라가는 거를 저거 양동이 타고 올라가는 거는 몇 번 많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해봤는데 이거 뱀에서도 양동이 안 타고 저기 왼쪽에 있는 나무 구간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세 번밖에 못 해봤어요. 야, 연습을 해봤는데 저기 바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파충류 확대라고요? 아니 솔직히 뱀이 우리를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언제 예? 언제 저희 항아리 캐릭터가 아 네네 지금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충우리 학대 아니거든요. 항아리가 학대당했지. 아니 언제? 네, 저는 이제 현장 정리를 하고 이제 저는 그 투수 모드로 들어가서 뒤에서 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량님, 김나성님 그 뒤로 쭉 계속 직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